편집장님 죄송한데 편집장님 죄송한데 편집장님도 서울대 나왔죠? 제발 명문대 좋아하세요. 아세요 이게 학벌주의? 알겠어요. 나는 우리 딸이랑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아빠 아빠는 어디 대학 나왔어? 이런 거 하는 거 갑자기? 어? 내가 맨날 했던지 모르겠는데 딸이 나왔대. 서울예대 나왔지? 그랬더니 얘가 아빠 서울예대 나왔어 이러는데 그래. 왜냐면은 지금 윤서도 예고 다니고 있으니까. 어. 맞아요. 예고에서는 서울예대 가고 싶어 하거든요. 그러니까 한 가지는 와 우리 학교가 진짜 좋은 학교가 됐구나 이제. 그때는 좋았지만 또 한 가지는 얘가 날 평소에 어떻게 봤길래 이렇게 그런 감정이 들었지. 아빠는 대학을 안 나온 줄 알았나 봐요. 집에서 위치가. 저는 중퇴할 때 감독님이 중퇴라고 해서 중퇴했어. 아 진짜요? 네. 얘 나 때문에 대학을 중퇴했어. 형들아 하나 끊긴 걸 못 보는 거야. 화장실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빠져들었지. 원석이가 내가 처음에 만난 게 95년도인가? 96년. 96년이? 아 정말로? 내가 박봉호가 그 사건이라는 시나리오로 시나리오 작가 데뷔를 했을 때 그때 원석이가 대학교 학생 2학년이었니 너? 2학년 이렇게 마치고 군대 가기 전에 이제 현장에 가서 제작부 막내를 한 거야. 어머, 아 어렸다. 그때는 왜냐면 원석이는 진짜 어린애였고 해봤자 제작부장. 아 진짜 추억이다. 내가 군대 갔다 왔어. 군대 갔다 와가지고 원석아 내가 시나리오 작가를 그만두고 영화 감독이 되려고 하자. 너가 연출 막내를 하자. 어머. 원석이가 어 알겠습니다. 그리고 학교에 갔는데 그 군대 갔다 와서 바로 휴학이 안 된다는 거야. 명거퍼. 그리고 얘가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. 내가 원석아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. 영화를 하기 위해서 대학에 갔는데 영화가 기다리는데 왜 영화를 피하니? 아 맞네. 멋있다. 어르기네. 와. 현장에서 부르는데 현장에서 찾는데 왜 굳이 졸업을 하냐? 그렇잖아. 공부를 해내볼까 맞는 말이야. 그래서 휴학이 아니라 중퇴를 하신 거예요? 자퇴를 한 거죠. 학교가 바로 자퇴를. 그때 당시 그 감독님 준비하는 영화에 무술 감독이 원화평이었어요. 와호장룡. 원화평. 무술 감독계의 원로이신. 와호장룡. 세계적 무술 감독이 그거 보고 내가 눈이 돌아가지고 진짜로. 근데 엎어졌지. 세상에 안 나왔죠. 어머 어떻게 인생 그래 또. 얘가 대학교 자퇴까지 했는데 엎어진 거야. 엎어졌어 야. 엎어진 거야. 아씨. 야 이거 진짜.